그러면 2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음악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오늘 연주되시는 곡에 작곡하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백두산 노래 작곡을 하셨고 국민 애창곡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 얼굴을 작곡하신 누구시죠? 신기복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기복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복 선생님은 얼마 전에 한국예술가곡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사장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산이 날 부르네를 작곡하시고 한국예술가곡 총연합회 부이사장님이신 정영택 스낵 작곡가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뭉개구름을 아까 노래하셨던 뭉개구름을 작곡하신 김성수 선생님 조금 전에 들어가셨는데 김성수 선생님은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다 함께 노래하는 거 공연할 때 지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한국예술가곡총연합회의 상임이사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봉전사를 작곡하신 성용원 작곡가님 지금 오셨습니까? 성용원 작곡가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인님들을 그럼 이제 아까 그리고 또 작곡가 한 분 계시네요. 최성기 작곡가님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연주가 안 됐지만 다음에 연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시인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원 시인님, 예쁜 시인님, 네, 박수 보내주세요. 최수경 시인님, 박수 보내주시고, 도선육 시인님, 그리고 신앙성 회장이신 손현수 시인님, 손현수 선생님 저기 계십니다. 네, 그리고 송파문인협회 회장 이원우 회장님, 문인협회 올리고 꽃도 보내주세요. 한 나무 꽃도 보내주셨습니다. 전세에 계시고, 그리고 그 송파문인협회 회원들도 시인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송파문인협회, 그리고 한글문인협회 회원님들 열몇 분 오셨는데, 일어나세요. 최도래 선생님도 일어나시고, 저 뒤에 최준호 선생님, 홍성훈 선생님, 열몇 분 오셨는데, 3분밖에 안 됐다. 다 일어나세요. 네. 자, 그리고, 음악단체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가곡을 이만큼 끌어올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경숙 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 회장님이시고 또 항상 힘드시는 하명자 선생님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나가셨어요? 네. 그럼 권영탁 예사랑 회장님 오셨고요. 네. 김상경 시가모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벨라루체 회장님이신 노동근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노동근 선생님. 네. 그리고 사랑로교회에서 김일도 회장님하고 성도 15분이 오셨습니다. 다 일어나주세요. 김일도 선생님 저기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강석재 밝은사회 그룹 GCS 사무총장님과 한국협회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한국협회 회원님들 다 일어나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이분이요. 성우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분 연세가 지금 87세인데 굉장히 건강하시죠? 이 넥타이가 한국 넥타이입니다. 한국. 한국은 우리나라 국군과 양군과 다트를 결합한 승화 스포츠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전도사예요.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돌체 열린음악회를 항상 후원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종훈 선생님, 연만봉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이종훈 선생님, 연만봉 선생님 아까 오셨는데 네, 연만봉 선생님 계십니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아까 풀피리 연주하시는 김충구 선생님, 풀피리 연주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분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내빈이신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해드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분끼리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악수 한번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좀 나눠주시고요. 같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손잡고 반갑습니다 하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은 김성실 선생님 그거부터 프로그램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고 여러분 연주자들께서 나오실 때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